여기는 공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편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룸메이트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지.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낯선 곳에 또 공동생활에 들어오셨을 때 빨리 적응을 하려면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이 다른 요양원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많이 적응이 되어 오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먼저 와 계신 분들도 뒤에 오신 분들에게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친절과 또 안내가 좀 필요하고요. 늦게 오신 분들도 먼저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시고 배워서 이 생활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길저길 다니다 보면 길을 잃으니까 처음에는 길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산책을 해주시고, 여기는 9시가 넘으면 반드시 불을 꺼야 되고 소리도 죽여야 돼서 전화기는 그 이전까지 혹시 사용하시더라도 9시 이후에는 전화기를 완전히 꺼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예배 마치고 식사할 즈음에 켜셔서 좀 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느라고 물소리 내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샤워는 낮에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세수만 좀 하시고, 아침에 뭐 산책을 간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양치를 깨끗이 하시고, 물을 잡수시라 그랬죠. 따뜻하게 물을 좀 데워서, 이찰 때는 데운 물을 잡수세요. 이 체온을 너무 떨어뜨리면 곤란하니까, 예,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그렇지만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해서 물을 한두 차례 충분히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잘안 다니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신을 좀 더듬어 반성이라 그러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겠지만, 아직 반성을 하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아침 이 맑은 시간은 절대로 육의 활동을 하지 마시고 영의 활동, 마음의 활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해야,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생활도 바뀌고,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잘못된 인간관계나 잘못된 생활 습관은 마음에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 건강 회복은 참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운동이나 식사나 이런 공기 마시는 이런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서 약간의 몸에 도움이 되겠지만,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치료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바뀌도록. 늘 제가 얘기하지요. 사람이 나를 모해하고 오해하고 해치고 괴롭게 할때그 사람과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죄,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해서 사람을 보라 그러죠. 분리해서 그 사람을 보면 괘씸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행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는 죄는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를 우리의 몫이라고 안 하시고 그거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예수님 오해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얼마나 짓밟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전 시대 소망 겟세마네 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를 쫙 보면서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너무 예수님 멋있는 분이다. 저렇게 오해를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옷까지 벗기시고 못 박히시고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서 못 박히시는 그 깨끗하신 분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도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제 아침에 제가 사랑은 어느 감정이 아니고 지적인 거라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극히 지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퇴색되어서 감성적으로 흘러서 우리가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내를 놔놓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건 불륜이죠.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이성적으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성을 잃어버린 어떤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은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걔는 남의 것 취하고도 간음에도 안 하거든요. 그 불륜이라 합니까? 그냥 보고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충동되는 대로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내가 뭐가 잘못됐나를 한번 자꾸 짚어가세요. 저는 요즘에 참 그런 부분이 제게는 참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 그거 경험하고 32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아주 막 충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제가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돌아보며, 너무 그 예수님 따라온 발걸음 위에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얹혀져 있는 걸 제가 더듬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별로 내가 할게 없는 예수님, 저는 희망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이 잡아주시고 안아오신 결과고, 저로서 할수 있었던 일이 또 보이고 있네요. 저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일인지.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 인생 뒤돌아보면서 그 수치스러운 죄들, 허물들,
이 타고난 성격, 자라면서 배양된 성격, 일을 하면서 또 나쁘게 배양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제 걸음마다 쓰레기를 얹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걷어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받고 계시고 뭐든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다 받아서 내 피로 씻어서 내 피로 치워서 도말해서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 입은 흰 옷,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 우주 앞에 세상 앞에 내놓기를 원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이 너무나 제게 생생하게 믿음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기도가, 그 노래가 제 가슴에서 절절히 흘러와요. 무조건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면 그래, 잘못했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 보고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주 목소리가 상기되고 화가 나고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전화가 뭐라고 왔느냐면 내가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말썽꾸러기 애가 하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고 혼내키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고쳐지지 않대. 중학생인데. 한참 말안 들을 때죠. 근데 이제 학교에다가 엄마가 태워다 주는데 가다가 친구를 하나 더 태워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 이제 내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내려도 되겠다 싶어서 쉬니까 저기 가서 세워달라 그러대. 차 저쪽에 세워달라. 근데 그냥 엄마가 여기서 그냥 내려 해가지고 내렸는데 애가 내리면서 차 밖에 그 유리에 대고 침팍 뱉어버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기가 차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이 자식한테 이런 걸 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좌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가 화를 내고 탁 가버렸는데 엄마도 미칠 지경이죠. 그래 집에 와서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한대요. 이놈의 자식 집에 들어오면 때려줄까, 혼을 낼까, 벌을 낼까, 어떻게 이걸 버르장머리로 고쳐서 혼을 좀 내서 안 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전화가. 그 상황을 보면 뻔한 거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엄마가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문제만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저런 화가 나도록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제 책임이 많지요. 인정은 하죠. 그런데 화가 나죠. 그래서 예, 그러면 됐어요.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를 끌어안고 용서를 빚어요. 용서를 빚어요. 사과를 하세요. 예. 네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이래놓고 얼마나 네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떻게 공부를 했니? 네 마음이 참 괴로웠지.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를 많이 화나게 했어. 그리고 평상시 내가 너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 네가 엄마에게 자꾸 달라들고 화내고 반항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반항하고 말씀 피우는 너만 문제로 삼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내가 그렇게 한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랬어요. 용서를. 그 왕관 아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권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엄마 된 권위, 힘이 좀 있다는 권위, 또 남편들은 남편으로서의 권위. 이거 가지고 사람 잡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고. 저도 엄마의 권위로서 아이들을 얼마나 후려잡고 키웠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해 하면 아이들이 꼼짝 안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딸셋 중에 가장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딸이 하나,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큰 딸이에요. 두 딸은 저희들이 싫으니까 그냥 엄마 나 싫어요 하고 저거 나름 뛰어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알아서 기술도 배우고 지금 저거 앞가림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 큰 딸은 엄마 싫어요 그 소리를 못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얘는 착하니까 내 맘대로 데리고 살아도 내 맘대로 해도 되겠고 얘는 무조건 착하니까 부모 말씀 잘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를 지금까지 제가 이 일에 끌어들여가지고 부엌에 집어넣어놓고 일을 시키고 이 집, 이 새롭게 지어진 집 일곱 채를 얘가 다 직영으로 사람 불러다가 지어낸 아이예요. 엄청 일 많이 했고 지금도 부엌에 들어가면 일 잘해요. 저는 저 애가 일 잘하는 거 보면 가슴 아픕니다. 사람들은 애가 일 잘한다, 뭐도 잘한다, 힘도 세다, 이런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일 잘한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얘를 이렇게 일만 하도록 고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일이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을 자꾸 저질러 대고 지는 따라서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게 한 번씩 저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걸 제가 봐요. 조금 지 자존심을 상하거나 지 아픔을 건드리면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죠. 잠재해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고 우울증이거든요, 그게. 그 병을 전부 제가 준 거예요. 제가 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눈물이 고이고. 저거 다 내가 준 상처구나.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어떻게 그걸 치료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보상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를 보상해서 저 상처를 좀 싸매고 치료해 줄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제 남편, 또 우리 아이들, 제 주변에 내가 일으킨 문제, 내가 심은 거, 내가 준 상처를 갖고 다 힘들어하는 거. 물론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할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할수 있지만 지금 저는 누구에게도 너 때문이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네가 30년간 복음 전도만 하고 이 많은 영혼 구원했지.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마음, 품성의 옷을 가지고 하늘에 간답니다. 근데 제 마음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고 어지러워져 있고.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새로 지어 만들어준 품성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품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제가 요즘에 눈이 어두워서 더 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안 보이니까 저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말씀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눈으로 못 보지만 귀로 들으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속속들이 제 유전자 세포 속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깊은 회개로 죄를 토해내는 그런 날이 날마다 오늘, 아, 내가 요거 깨달았네. 오늘, 이거, 오늘,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날마다, 날마다. 왜 그렇게 죄가 많은지, 잘못한 게왜 그리 많은지.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어. 저것도 누가 뭐 최집사, 저 원장 어떻단다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 더러운 그릇이 담아 나가면서 더러운 가마를 끼쳐서 복음이 가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데, 그래, 예수님, 이건 내 탓입니까? 내 우리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 급한 성질, 직설적인 이 성격. 예. 그야말로 별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되는 거는 못 봐내는 성질. 지는 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이 잘못되는 거는 그냥 보면 지적하고 싶고. 이런 헛된 성질. 이런 거 예수님, 이거 내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사단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것인데,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삶과 인생이 힘들어서 그 치러진 품성인데, 예수님 이건 내탓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터지부리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그건 너보고 책임지라고 했냐? 내가 다 책임졌잖아.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요. 말씀에서.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고 살도록 해줄게. 그게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네가 그 시궁창으로 사천가로 끌려다닌 거네 의지가 아니었잖아. 너를 끌고 다니는 귀신이 마귀가 있었고, 너를 그 길로 나가도록 너를 해친 장본인이 주변에 있잖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건 내가 다 알아. 난 너를 정죄 안 해. 이미 이런 너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알았어. 그래서 이미 너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책임졌어.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분을 알때 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건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밤에 전도사님 강의에도 계속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런 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자가 면역, 온갖 종류의 암,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이 병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전부 죄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죄가 없으면 불행도, 괴로움도, 고통도, 병도 없어요. 죄가 만들어낸 걸작품들.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이 세상 되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세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가 뭔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의 형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사탄에 대해서 다르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의적인 이 자아중심의 죄, 욕심, 시기, 질투, 이것만 봐도 죄가 뭔지, 이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건지 알게 돼 있어요. 죄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그럽니다, 요즘. 예수님. 나 이제 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요. 난 이제 죄에 대해서 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죄더 알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 죄로부터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품성이 뭔지 그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친구 좀 보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수 있었을 것이고, 침례 요한이 계셨더라면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그걸 볼수 있었을 것이고,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을 대하고 살았더라면 거기에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사는지, 그 정신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품성은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품성은 한 번에 친절, 한 번에 화나는 것 갖고 품성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품성 정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은 중심, 사상, 정신입니다. 정신. 추구하는 목적, 살아가는 방향, 전체적인 흐름, 경향성, 이런 걸 품성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에녹이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거 있는 거, 그거는 우리의 연약성으로 남겨놓고, 정말 그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품성, 영적, 지적, 진리로만 서 있는 그 품성, 그 품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만 보지요. 말씀에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내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저에게도 그 모습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정돈하고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람 사이에 바로 되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반성이라도 좋고, 회개라도 좋고, 후회라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찾아내 보세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뭐 착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웃 전도하려고 날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베풀고, 가진 거다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사업에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뭐 죄인이야? 그러신 분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는 그 진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빛을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깨집시다. 네? 좀 주님 앞에 좀 깨어집시다. 어떤 분이 복음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자기가 일해온 그일 속에 참 잘못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깊은 좌절감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카톡 못 보내니까 하는 사람을 시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한 빛을 보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오늘 안식일이죠. 참된 쉼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내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온유 겸손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저질른 죄들, 나의 잘못된 허물들, 지난 날들, 그게 다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 가서 깊은 회개와 함께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온유 겸손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품성이었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걸 받고 나누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실 때 그분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창조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기가 죽으신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창조와 함께 구속이 준비된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은 빛이 나를 밝히 치료하고 행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어서 살게 될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참 쉼과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지금 제 삶, 제 일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보내줬어요. 이 말씀에서 힘을 얻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줬어요. 우리가 열심히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 닫히는 줄 모르고, 내가 바르게 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이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배들 수양원이라는 이런 단체가 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까지 내가 걸어오는 과정에 또 이것도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는 100% 인정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던 길, 주님이 인도하고 빛을 비추셔서 정말 말씀의 빛을 따라 여기까지 온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지만, 내 품성을 들여다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내 주변을 돌아다 볼수 있는 그런 여유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빛이 오면 그거 가지고 그저 달려오고 개척해 온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제가 편안하게 되니까, 이제 이대로 나는 잠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안 놔놓으셔요. 계속 끄집어내십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더듬어 봐라.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이 나는지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거는 다른 저 소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채집사가 이런 사람이래. 아, 그것도 그렇구나. 저를 나쁘게 얘기하고 소문내고 다 들어오면 맞았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기억 못하는 건 남이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구나. 그래,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 거기에 참된 쉼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면 또 갖다 드리고 저는 쉬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 주시면 또 그분에게 드리고 쉬려고 합니다. 죄집 나는 못 지고 갑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 됩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 그건 네가 한게 아니, 네 탓이 아니에요. 네가 가는 길에 사단이 발을 걸어서 너를 넘어지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그건 네 탓이야. 네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보고 왔잖아. 사탄이 네 가는 길에 그물을 쳐서 너를 넘어지게 해서 네가 그렇게 다치고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거야. 괜찮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내게로 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의 쉼, 평안, 회복,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